여기 20년 됐죠. 이스타랑. 궁전입니다. 궁전. 이스타랑. 차량은 기가 막힌데. 안 팔려, 이게. 안 팔려. 이거 안 팔려. 희한하게 스티지를 안 팔리는 거예요. 배터리는 아주 우라질라게 말해요. 아이고. 냉장고도 하나, 둘, 세 개나 있네. 낚시 지나가면은 망댕이는 수천 마리다가 갖다 잡아넣게 생겼네. 허허, 이놈도 이스타나요? 이건 내 차네. 꼴에 에어컨 달았습니다. 더워 돼져가지고. 올여름에 차박 갔다가 더 돼지는 줄 알아서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저도 두 개입니다. 이렇게 냉장고가 두 개. 예, 태양광이 훌륭하게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600암페어가 빵빵 들어가고 있는. 왜 에어컨을 켜고 놓고 그랬지? 아하, 이런. 항상 꺼놔야 됩니다. 안 쓸 때는 대기 전류가 먹어요. 얘도 이스타나입니다. 얘도 540암페어가 들어가 있는데 조만간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안 팔리네, 이게. 바보 같은 건지 미련한 건지. 이게 스틱입니다. 스틱. 가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DPF가 다 달려 있어요. 얘 거 보여줄까요? 이게 오래됐는데 DPF가 달렸어요. 이거 보이시죠? 얘가 달려 있어서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 있어서 아무리 뭐 사진을 찍고 그래도 예, 다 달려 있습니다. 안 걸립니다. 저 차도 한번 볼까요?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렸나? 샥! 예, 여기도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DPF가 없는 이스타나는 사시면 안 돼요.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여간 예, 애물단지가 돼서 지금 대여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틱 좀, 나는 옛날에 스틱 좀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여를 해드릴게요. 예, 예, 예. 세 대 있습니다. 대여를 좀 해서 나는 스틱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타고 가고 싶다. 휴일이 길잖아요. 명절에 3일 쓰이죠. 또 뒷방으로 또 3일 또 쉬죠. 그러면 6일 쉬요. 6일 동안 이거 한번 끌고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고, 연락 줄 것도 없이 차 여기 있으니까 그냥 와서 끌고 가면 돼요. 스틱이 말도 예, 절대로 오토 아닙니다. 이거. 자, 스틱입니다. 스틱. 도가니가 절단 난다는 스틱. 구라지가 있어요. 자,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저녁 노을이 오늘은 없네. 이따가 한번 다시 봐야겠네.